우리가 이제 이 도매를 따잖아요. 도매를 따는데, 자, 여러분들, 이 도매 따는 거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항상. 자, 쉽지는 않아요, 도매 따는 게. 당연히 쉽지 않지. 자, 그래서 기계를 사고, 뭐, 이거 다 하잖아요. 자, 근데 손도매도 딸 줄 알아야 돼요. 기계가, 기계를 한다고 해서, 기계를 전체적으로 다 딸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 코너나 이렇게 기역자로 꺾이는 데도 있어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기역자로 꺾이는 거 이런 건 못 딴단 말이에요, 기계로. 자, 그럼 손으로 따야 돼요. 근데 손으로 따는 것도 연습을 해야 돼요. 무조건 세상에 기계가 다 하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나 이거 못 따요. 말로만 못 따지 연습 안 하잖아. 자, 연습해요, 여러분들. 자, 못 따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맨날 이렇게 까댄다고 뭐라 그러지 말고, 자, 까댄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거랑 못 하는 거랑은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안 하잖아. 못 하는 게 아니, 안 하는 거예요, 분명히. 다 녹났어요. 자, 그런데 점심시간에, 어? 뭐 선수들은, 기술자들은 타일 뭐 붙이든지 쉬든지 마음대로 하라 그래. 점심시간에 잠깐 쉬는 시간 이런 거 놓고 연습을 하라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도기질이에요, 도기질. 도기질은 되게 잘 따져요. 여러분들 도기질이, 근데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게, 도기질이 잘 따지는 대신에 이게 팍팍 나가버려요. 그래가지고 이게 잘못하면 여기 다 깨져버린다고. 자, 자기지, 그 다음에가 자기지고, 그 다음에가 포세리닉 폴리싱 이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연습을 해놓으면 있잖아요. 자기질이나 포세린이 더 쉬워요. 여러분들 이제 반대로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왜? 이 자기질 다루기가 더, 도기질 다루기가 더 힘들단 말이에요. 도기질은 그냥 확확확 나가버리기 때문에. 자, 근데 연습을 안 해. 연습을 안 해놓고 나는 이거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다 딴 사람들 똑같아요. 기술자들도 다 연습을 해서 거기까지 올라간 거고, 계속 숙련을 해서 거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숙련이라고, 우리 일은. 자, 숙련도 안 하면서 당연히 어려워요. 당연히 어렵죠. 당연히 어려운 거예요. 자, 쉬는 시간에 연습하세요, 그냥. 자, 내가 이렇게 막 뭐라고 그런다고 까댄다고 싫어하지 말고, 내 성격이 그런 거지. 나 올바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계속. 자, 보자고요. 이거는 도기질은 굉장히 어려워요. 도기질이 더 어려운 거예요, 자기질보다. 분명히 알고 계세요. 자, 그라인더는 내가 이걸 땡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 나가는 힘, 이 카팅되는 힘으로 그냥 그대로 땡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지구도, 내가 그 전에 지구 만들어 놓은 것도 가르쳐줬잖아. 자, 이게 안 된다고만 이렇게 받치세요. 받쳐서 하면 돼요. 머리 써야 돼, 머리 써야 돼. 나같이 머리 나쁜 사람도 머리 쓰잖아. 자, 해보자고요, 이거. 자, 이거를 받쳐놓고 안 받쳐놓고 뭐 차이가 없어요. 자, 받쳐놓고, 내가 받쳐놓고 이 세 장을 자를 거고요. 안 받쳐놓고 세 장을 잘라볼게요. 보자고요. 자, 이 도기질이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막 콕콕콕 나가버린다고. 근데 내가 지금 도기질 이거 굉장히 빨리 따고 있잖아요, 속도가. 빨리 따는 거는 숙련이기, 숙련이 그만큼 돼 있기 때문에 빨리 따는 거예요. 얘가 쉬워서 빨리 따는 거 아니에요. 얘가 더 어려워요, 분명히. 얘가 더 힘든 일이라고, 도기질이.
자, 이 독일질은요 너무 이게 조금만 미스가 나면은 그냥 이 그라인더가 확 먹어버려요. 확 그냥 확 먹어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따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더 따기가 더 힘들다는 거예요. 독일질이나 아니 자기질이나 포세리는 얘가 이 그라인더가 이게 지금 보는 것처럼 확확 먹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천천히 따진다고. 천천히 따지기 때문에 얘는 차라리 이걸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손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고서 그대로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손 이것도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중요해요. 저는 이거 사실 이거 띄고 해도 되고 붙이고 해도 돼요. 자, 그런데 못하는 사람들은 배우는 싫은 분들은 이걸 손을 이렇게 붙이고 이 두께를 잡는 거예요. 자, 심심한데 포세린 한번 볼까요? 폴리싱? 자, 폴리싱.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사인펜 한번 거져볼게. 사인펜. 자, 사인펜. 자, 안 되면 이렇게 지그로 받치라고. 지그라는 거 뭐 별거 없잖아. 우리가 만들면 우리 나만의 지그예요. 자, 받치고 넘어가니까 이 발로 받치고. 자, 이대로 따볼게요. 자, 그만 닦게요. 이발이 깨졌어요. 이발이 깨졌다는 거는 내가 이 지금 이 내가 사인펜을 실어시해 놓은 두께요. 자, 여기는 사인펜이 보이잖아요. 사인펜이 보이는데 그걸 넘어온 거예요. 안쪽으로 더 이렇게 되면 깨지는 거예요. 이 사인펜 내가 이 두께 해 놓은 거 이거는 잡아줘요. 이 기계로 잡잖아요. 기계로 하면 기계를 치면 얘보다 더 두껍게 나와요. 이게 자, 마저 가볼까요 그냥? 자, 이게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 그라인더를 띄셔야 돼요. 손을 딱 띄시고 자 새로 시작해요. 내가 보면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놓다가 다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당기는 게 있어요. 그런 건 덜 깎였기 때문에 더 깎으려고 다시 당기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들어갔다 그러면은 스톱해야 돼요. 먹기 전에 스톱하고 새로 싹 거셔야 돼. 지금도 보면은 내가 이 부분에서 지금 몇 번씩 이렇게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거 봤어요? 여기서 왔다 이렇게 갔다 또 왔다 갔다. 우선 물론 액션은 작아요. 액션은 작아요. 이만큼이에요. 이만큼씩 움직였을 거예요. 근데 쉽게 보기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액션을 크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다시 이렇게 갔다. 자, 그거는 지금 내가 이게 커팅면이 덜 깎였대거나 아니면은 커팅면이 내가 원하는 두께보다 얇아진다거나 두꺼워진다거나 그러면 새로 잡는 거예요. 새로. 자, 그렇기 때문에 새로 가서 다시 당겨오는 거예요.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들 연습만이 살 길이. 연습만이. 나는 못해요. 이거 없는 거예요. 자, 얘는 아까 이제 내가 처음에 분량이 났기 때문에 이건 저기 하고 어차피 이건 지금 제가 안 쓸 거예요. 제 젠다이 상판, 아 밑에 판때기 받치고서 이제 쓰고 남은 건데요. 자, 이렇게 연습을 하셔갖고 지금 이 사인펜 살아남은 거, 자, 이 두께 한 1mm, 1.5mm, 2mm 뭐 이 정도, 이 정도를 놓고 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얇게 잡을 생각하지 말고 조금 두껍게라도 한 3mm라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연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영상은 그냥 보고 즐기고 그러라고 제 거 만드는 제 영상은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제 거 보면은 그냥 눈으로만 즐기라고 있는 영상이 아니잖아요. 제 거는
그렇잖아.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정확하게 연습하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자, 저도 똑같이 거쳐왔고 여러분들도 똑같이 거쳐야 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이에요. 오케이, 바리? 자, 그리고 우리 이제 도매를 치시는 분들은 자, 이렇게 타일 빼바가 있어요. 타일 빼바. 이거 없으면은 그냥 일반 빼바로 하셔도 돼요. 일반 빼바로 하셔도 되고 하다못해 벽돌 같은 걸로 문질러도 돼요. 근데 잘못하면 이발이가 나가니까 이거 하나 정도는 갖고 다녀야 돼요. 자, 요거는 50방이에요. 50방이고 제가 50방짜리 있고 먼저 그 오케이 타일 공구에서 보내준 거 60방짜리도 있어요. 자, 근데 50방 60방 뭐 관계없어요. 그냥 그 관계없고 자, 얘를 여기는 이렇게 보면 타일이 조그맣잖아요. 자, 그러면 카팅이란 말이에요. 한쪽은 카팅면이면은 타일 카팅면이면 이거 깔끔하지 않다는 소리예요. 자, 그럼 이 빼빠 갖고 이렇게 한 번씩 문질러 주세요. 그러면 이거 깔끔하게 나와요. 자, 이게 그래서 이게 필수품이에요. 이거를 갖고 다니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데도 조금 미비하고 막 그렇다 그러면 그냥 이걸로만 문질러 어느 정도 이게 또 깔끔하게 닫혀요. 그 시골 단지는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술을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걸 빼빠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미비한 거 지금 여기 갈렸잖아요. 자, 이건 독이질이니까 쉽게 갈리는 거고 자기질은 무슨 물론 얘처럼 이렇게는 안 갈리죠. 자, 얘도 볼까? 자, 이렇게 갈린다고요, 조금씩. 자, 이게 그래서 필수템이에요. 이런 거 여러분들 하나씩 갖고 다니시면 돼요. 빼빠, 타일용 빼빠에 타일용 빼빠.